2020 반려동물 보고서. 여러분은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반려동물에는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018년도 반려동물 인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에는 동물을 좋아해서, 가족 구성원이 원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가족을 원해서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종류는 아주 다양한데요. 그중 개가 81.3%, 고양이가 20.1%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반려동물 보유가구 수는 26.4%로 약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201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는 동물학대와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를 낳았는데요. 동물학대는 자가방어나 생존이 아닌 이유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물학대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로 방치, 폭력, 유기가 있습니다. 동물학대 유형 1. 방치. 반려동물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사육관리 의무에 위반됩니다. 동물학대 유형 2. 폭력. 동물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학대를 말합니다. 동물이 겪는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결국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동물학대 유형 3. 유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양육을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매해 신규들로 반려동물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유기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42.6%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반려동물의 양육을 중단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키울 환경이 되지 못해서, 관리가 힘들어서와 같은 개인적인 이유들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휴가철, 명절에 유기되는 동물이 평소보다 4배나 증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도 빈번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어떨까요?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행위 처벌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동물 유기 행위를 벌금형으로 전환, 동물학대를 유형별로 나누어 처벌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잔혹한 학대 행위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너무 낮아서 유리한 사정이 있으면 바로 집행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독일의 경우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에 제3의 지위를 부여하여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동물학대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이 있을 정도로 동물학대 처벌이 강력합니다. 더 나은 반려문화는 우리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